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실 건데요. 어,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 해서 또 해결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많은 분들 상담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이, 어, 코스피가 약간 조금 밀립니다. 2,514 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14% 정도를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테마주 주의보라고 하면서 테마주들이 정말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0.6%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선주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뭐 흥국 화재 우, 대한재앙, 대한재당 우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주들이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요. 품들주들도 요즘에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 한번 해볼 때 사실 우선주들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지금 신기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주가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이 좀 좋다라는 그런 약간 루머 비슷한 어,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주에 좀 관심을 관, 어, 가지게 된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가가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많이 없거든요 거기는요 그래서 품절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 또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이래도 별로고 저래도 별로인 우선주들을 사람들은 좀 많이 사, 어, 사고 있는데. 사실 우선주를 사시려고 한다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거나 완전히 주가가 빠졌을 때 우선주를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사실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어,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요. 사실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본전 탈출의 기회가 생겼어요. 손실이 좀 많이 줄었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종목이라고 하죠. 정말 저가를 많이 이렇게 뚫고 내려갔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 제가 그때. 11월 6일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돼서 갑자기 우리나라 지수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간 종목들의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 튀어 올라갈 것이다. 공매도의 수혜 종목들은 바닥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 가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요. 다시 또 빠지게 되어 있는 게그 원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빠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어,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만들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내려왔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지금 올라왔다고 추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은, 참아라. 그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내가 지금 물려있던 종목들이 탈출할 기회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게 아닙니다. 주가가 빠져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하면서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상급등 현상으로 막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나는 겨우 본전이거나 나는 그렇게 급등 나와도 본전이 아닌 경우 약손실이라든지 또는 뭐 약간의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저는 그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만 잡는다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신규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득을 볼수있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제가 상담받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현금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종목 한두 개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정말 막 10개, 20개 이렇게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다 팔아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계좌 내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 팔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현금이 생기고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만 활용이 된다면은 사실.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정말 이거 답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상담받으셔 가지고 답이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은다 팔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추가 매수로서 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전문가들 적극 활용을 하셔야 내 계좌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어, 지금 이 종목, 저 종목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수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하고 지금 별로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사실 내 종목 안 가요 그리고 지수가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빠져도 내 종목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랑 별개로 개별 종목 장세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럴 때 품절주라든가 우선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잡기가 너무 애매하다 뭘 잡아야 될지 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형주 위주로 잡으시는 게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배도 금지라는 것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영향을 좀더 많이 주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신저가다 그리고 테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료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지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 종목을 신경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장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시기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한번 받아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연락이 안 되면 끊어버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광약품. 부광약품이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에요. 아, 13,000원에 10%? 13,000원에 10%요? 예. 음. 추가 매수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 해봤습니다. 음, 추가 매수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네. 예. 어, 일단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싶어서 전화 주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예. 어,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항상 당부해 드리고 있는 말이 추가 매수 좀 하지 말고 전화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추가 매수 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고나 하면요, 할뭐 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미 해버렸는 예예. 걸 어떡해요. 그래서, 어,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게 정말 좋은데, 그건 예. 잘하신 거고요. 일단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이유까지는 없는데, 어, 예. 만약에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현금 예.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혹시? 예, 예, 예. 있습니다. 어, 있으시면은, 이거를 예. 지금 사신 만큼 사시고 남은 또 현금이 또 있을까요? 혹시나 이게 지금 10% 비중인데, 10%만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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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난 다음에 또 현금이 더 남아 있을까요? 예, 한, 30%, 살30 정도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 서두를 것까지는 없으나 지금은 여,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면서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 오늘 6,100원 예. 이 자리면요. 사실 추가면서해 놔도 나쁘진 않은 가격이거든요. 어왜 그런가 하면은 부강약품이 지금 좋은 상황에 빠진 건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도 보면은 회사가 적자를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도 재무제표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얘가 2018년만 하더라도 350억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예. 올해는요, 1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 160억을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 엄청 잘 벌던 회사가 지금 완전 망가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때 만약에 주가가 안 내려갔으면 투자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 나는데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얘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을 이미 반영하고도 남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예. 요즘에 코로나 관련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 마이크로 플라즈마, 마이크로 플라즈마라고 하는 폐렴이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예. 최근에 주가가 꿈틀거리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예예. 이 폐렴이 지금 완전히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완전히 오늘부터 예. 이제 폐렴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조금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얘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완전 저점 무너뜨리고 바닥을 깨고 이제는 뭐 다시 또 저기 신저가 쓰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 예, 예. 어 요런 놈들을 따라가지고 아마 부광약품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만 삼천 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전 탈출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 근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만약에 한 10%만큼 더 사시게 되면 제, 제 예상 매수가는 아마 8,3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예. 음. 그럼 저 정도까지 빠지면 은 어때요 반등하면한두번만딱나와더라도본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수익낸다는 욕심 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예. 본전을 찾아보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 아이고.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음. 저는 이거 탈출하는데 예.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수익 욕심 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시고 그 매수가에 예.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전 욕심 한번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예, 예. 예, 음.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 NHN KCP요. NHN KCP고요. 매수, 가량, 배중이요? 12,800원에 15%입니다. 12,800원에 15%면 지난주에 사신 건가요? 네네. 음 그렇군요. 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매수가까지 어떻게 오... 음... 올수 있나 해가지고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지금... 아한 한 10년 됩니다. 10년 되셨는데 이렇게 매매하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디 가서 10년 됐다고 하시기 보다는, 어, 주식한 지 한, 1,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 대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10년 죄송합니다.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하신다는 것을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깨달음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뭐냐하면 주가가 아니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laughs> 항상 말씀드린 제가 뭐라고 저한테 죄송을 합니까? 어 일단 스스로가 발전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좀 쉬울 건데 10년 동안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붙어가지고 수익을 낸 적이 많으신지 아니면 손실이 나가지고 물려가지고 손절한 경험 경험들이 좀 많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좀 많을까요? 수익이 나가지고 내가 좀막잘된 케이스가 많나요?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반등 한번 나와가지고 본전 탈출하거나 아니면 반등 안 나와가지고 손절한 케이스가 좀더 많을까요? 그렇나후나 후... 나, 나중이죠. 네. 음 후자 쪽이죠, 그죠. 예예. 예, 예. 어 근데 우리가 매번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후자인 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번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안 가려요. 뭐, NHN, KCP가 되었든, 아까 봤던 뭐, 부강약품이 되었든, 셀트리온이 되었든, 뭐든 간에 안 중요해요. 올라갔을 때산 사람들이에요. 올라갈 때 사는 매매 스타일인 건데,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주가가 빵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살짝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 제일 꼭대기 잡으셨단 말이에요. 어, 요런 투자 방식은요. 어떤 종목 그러니까 종목 불문하고 물리기 좋은 매매예요. 이거는 진짜 이제 운에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어머나 9000원이니까 싸네 이거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고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다가 뭐 좋다는 뉴스도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좋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 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어,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뭐 증권형 토큰이니 이런거 상장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자 얘가 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요. 저기서는 고가 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료가 없으면 저기서 안 가요. 그럼 재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럼 얘가 이제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9천원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니까, 러 9,000원 자리에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산 거지, 12,000원 자리에서 매력을 느끼고 산게 아니에요. 만약에 12,000원 자리에서 매력을 느끼고 산, 산 거였으면은, 지난번, 작년에 12,000원에 있을 때 주가가 급등 나왔겠죠. 여기서. 12,000원짜리였잖아요. 원래. 그죠? 이 작년에 12,000원짜리 있었는데,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왔다갔다 했던 종목인데, 저 때는 급등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 가격 메리트가 없었거든. 전혀 싸지도 않았고, 좋은 가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9,000원까지, 8,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야, 싸다.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매수세가 등장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1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기까지 올라오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작년에 12,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왔다고 가격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 자리에 지금 사신 게 잘못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격 메리트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 메리트로. 이거는 7,000원짜리, 8,000원짜리였으니까 저때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 나온 거지. 12,000원에서 좋다고 암만 해봤자, 여기서 지금 과거에 작년에서 놀았던 자리를 왜 올라갑니까? 작년에도 1 2 0 0 0원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이슈, 지금이 여기서부터 더 좋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고, 역시나 여기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뉴스로 보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트로 단기 대응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1600원 자리가 지금 저점 잡히고 있는데 조금 더 아래쪽을 보수적으로 본다면 11500원 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저 자리에서 일단은 밀리면 손들해야 돼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차피 저기서 밀리게 된다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다시 산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접근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단타 매매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얕잡아 보고 있어서 그렇지 단타 매매는 서커스라든지 스턴트와 같은 거거든요. 묘기 수준이에요 묘기. 그러면 그만큼 실력이 쌓이고 그만큼 너 연습이 되고 그만큼 경험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단탄하지 말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격의 산을 이런 8500원짜리라든가 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살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올라갔을 때 "이야, 간다. 이거 사야 되겠어. 뭐 사면 수익 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하면서 배워야 됐던 것은 제 생각엔 인내심인데 그 인내심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 NHN KCP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아마 못보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셨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어, 실력은 조금 갖춰 있을 거예요. 기본 지식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되셨을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격만 잘 잡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잘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와 NHKCP라는 종목이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영업이익도 좋고, 어, 지금 보니까 재료도 있고 좋아. 그러면 나도 남들처럼 8천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려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기다려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려고 하는 투자로 방식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10년 동안 잘안 되셨다면은. 네. 이어 되셨나요? 그 저는 이거 네. 1만5 0 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 손절하고 난 다음에 어 적어도 9 0 0 0원 이하에 사야지 싸다고 생각하고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아, 조금 양, 약간 양보해서 만 원이야. 어. 9 0 0 0 원까지도 못 기다리겠으면 만원 이하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가격에 사야 어,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사셨네요. 이건 들고 가세요.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라는 건데 이건 단기로 따라붙었다가 단기적인 시세의 노름에 이렇게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천 오백 원 자리에서 무너지면 바로 손들 어 하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 자리를 노리지 마세요. 이게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나머진 다 단타 자리라 가지고 단타 를 하시기는 지금까지를 봤을 때좀잘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가격에서 다시 사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 바꾸세요. 다음 상담에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안녕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녹식자고요. 12만원에 10%거든요. 12만원에 10%요? 그... 예, 예.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드려 봤어요? 음,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한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네. 음. 어,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5년 됐다고 하셨지만은, <laughs> 어,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작한 사람도 이것만 깨달으면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싼데 사놨으면은, 비싸질 때까지 가만히 냅둘 줄 알면요. 어제 주식 시장한 사람도 고수가 됩니다. 어, 비싼데 사가지고는 수익을 못 낸다는 걸 깨달으면은, 어제 시작한 사람도 고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한끗 차이가 진짜 어려워요. 바뀌기 되게 쉬울 것 같고, 와, 말은 정말 쉽다. 말만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잘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돈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조바심이 들어가게 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지식은 아는데, 머리로 나는데 잘안 돼요, 그게.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어, 사자를 마주했을 때 사자를 잡는 방법을 제가 시청자님께 설명을 해드려요. 사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럼 사자를 봤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겁먹지 마시고 창을 딱 들고 있다가 입을 딱 벌릴 때 아가리 속으로 딱 찔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laughs> 와, 그래. 사자가 뛰어들 때그 입으로 찔러넣으면 내가 사자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배웠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잘안 되죠, 그죠? 네.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 침착함 유지가 안 되거든요. 녹십자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지금 정말 잘 샀어요. 매수가가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니고, 진짜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 높은 가격이 아니라, 굳이 따진다면 굉장히 싸게 사신 거예요. 아주 아, 싸게 네. 잘 사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기다리는 게. 맞아요.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은 사실 얘가 최근에 9 3 0 0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더 사버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12만원보다 9 3 0 0원이더싼 거잖아요. 그죠? 그럼, 93,000에 원더 음. 사버리면 되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 괜찮고, 녹십자라는 회사가 지금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져있는데, 어 1분기 적자가 났어도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고, 흑자 폭도 점점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저 거품이 지금 빠져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나빠진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가면, 가면 되는데, 본전 오니까 벌써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머,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요, 이러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지금 팔아버릴까, 올라까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주기업은 주가가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5년 동안 하셨으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가를 잘 보시면은 아래쪽 라인과 위쪽 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아래쪽 라인에서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위쪽 라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아. 지금 단순하게 위쪽 라인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5, 6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12만원에서 조금 안 나간다고 팔아버리는 게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수익을 낼수 있는 것도 못 낸다는 거죠. 왜냐면 하 지금 바로 코앞만 보고 있거든. 내가 지금 당장 보니까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아, 다른 종목 보니까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안 가고 있고, 아유, 본전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오늘 또 올라가다가 0.2% 빠지고, 에이씨, 이거 팔아버려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에휴.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할일 하세요. <laughs> 여행도 가시고, <laughs> 운동도 하시고,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판다 생각하고,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1년도 집어넣고, 2년도 이렇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서, 주식은 뭐한 3개월, 6개월을 못 가져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도 정말 장기 투자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내가 2년 동안 멀리 보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한 6개월 만에 급등 나와버리면 좋은 거죠. 뭐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고, 지금 정말 좋은 가격에 사놓고 이 가격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가격 잡아놨으면 수익을 낼 때까지 가져가야죠. 남들이 20만 원 따라볼 수있다 나는 20만 원에 팔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2만 원에 들고 있어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팔아버리면 그 영광 따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에 막 이렇게 아 이십만까지 간다고 이러지 마시고 올라가면 판다 생각하고 이 가격에선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음. 바뀌고 상향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모으세요 그래서 저는 1 0만 원에 저, 가깝게 더, 조금 더 어, 사셔도 더 괜찮지 않을까 빠지면, 빠지면 더 타, 그러니까요 더 되겠다? 사는 생각으로 네. 하시고 가져가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멀리 네. 보고 가져가시고 녹십자로 다음 번에 상담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이걸로 돈을 못 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고하세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브이 네. 네. 첨단 소재예요 이녹스 첨단, 소... 첨단 소재 아 이브이 첨단 소재. 네매수가 비중이요? 매수가는 9,220원이고요. 네? 20%요. 음, 어, 이걸 어 어떻게? 어,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글쎄, 괜히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스스로가 생각하시게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해서는 네. 한 4~5년 기다려야 이거. 음, 그때쯤 되면 모를까. 네, 아직은 뭐 별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네. 네. 그래. 뭐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이게 지금... 상담을 해봤자 예, 그래.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단정 짓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요 그냥 위로받고 싶거나 약간 좋은 이야기 좀 듣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이게 지금 답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숙가가 음. 너무 높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죠?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사면은 이거보다 높은 가격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저기 사면요. 답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매수가가 저렇게 너무 높은 저 만원대 사버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막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2차전지 배터리 이런데 쪽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뉴스 같은 좋아요. 거 보고 계세요? 예. 네. 요즘에 리튬 가격 어떻다고 하죠? 만약 하락 사고, 네, 80%나 박살 났잖아요 고가의 대비해 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음. 지금 트럼프 이제 후보가 만약에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 된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 사업계또 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뉴스 일면에 나왔던데요. 음. <laughs>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잖아요 하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전기차가 중국에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전기차가 앞으로 판매량이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막 과하게 올라갔어요. 올해 2023년에요. 근데 그렇게 과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판매량 좀 어때요? 많이 좀. 음, 안 좋아요. 지금 거의 안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지금 좀 어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전기차 타세요, 혹시? 안 타세요. 주변에 타는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에 타는 사람 있기는 있는데 좀 불편한 게 많다고 불편한 하더라고요. 불편한 게 많고 거의 없죠, 그죠? 렇 예. 사람 명수로 따진다면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률이 이렇게 빨랐던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호기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공서와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거기서 의무적으로 몇 대를 뽑아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려나간 거예요. 초창기에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팔려나가고 일정 대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팔리느냐 아유 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팔어 살 생각이 없어요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충전 어느 세월에 하고 아우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름 딱 (5분만에) 넣고 가버리는게 낫지 그한시간 한 동안 충전해 가지고 그 어디까지 뭐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판매가 되거나 사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용 차량으로 뽑아내다 보니까는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2025년부터는 어,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들이 전기차. 차 쪽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앞으로 좋아지려면 은 사실은 어... 2025년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도 2025년 이후나 돼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미리, 미리 주가를 땡겼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2년 뒤에 대박날게 엄마 아빠 나 2년 뒤에 장사해가지고 정말 대박날 거니까 지금 한 2억만 땡겨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부모가 그래 너 2년 뒤에 대박날 거니까 그때 나중에 보답하려 하고 2억을 준 거예요. 주가를 지금 미리 땡겼었다고요. 얘들이. 그래서, 이 주가까지 다시 올라오기까지는요, 좋다, 좋다 이야기가 다시 한번더 저때만큼이나, 저때 얼마나 좋다고 했습니까? 그죠? 네. 그때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져는데 저는 그거 다시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은 다시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탈출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얘가 2차전지 쪽 아니더라도, 다른 쪽도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얘가 너무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2차전지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너무 이렇게 주가를 땡겨 쓰다 보니까는 다른 게 조금 잘 되더라도 어 회복을 해도한 5천 원대까지 겨우 회복하지 않을까, 5,6천 원까지 겨우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9,600원에 사신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탈출 하시려면요 그냥 마음 비워 버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2천 원이라든지 얘가 2천 한3 0 0 0원 이하로까지 이렇게 빠져 내려갈 때까지 손대지 마세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스로가 생각했던 4~5년 동안 생각하실 거면은 정말 저로의 찬스 한번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비중 벌써 20%나 들어가 있거든요, 9,600 원에. 그래서 이 매수가를 낮추려고 한다면은 저로의 찬스. 정말 얘가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다 싶은 그 완전 딱그 제일 저점에서 비중이 한번 딱 들어가면 매수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서둘러 가지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추가 매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상담받는 의미가 앞으로는 별로 없어요. 음. 상담 받아 봤자 저처럼 이렇게 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준 사람 없을 거고요. 2차 전지 앞으로 좋을 겁니다. 들고 가세요. 좀더 사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얘가 2000원까지라든지 완전 박살 날 때까지 손대지 말아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앞으로 향후 3년 4년 안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올 중순까지 2차 전지 막 급등 나올 때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개인이 무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요. 네. 어, 더 이상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래서 비중이 20%인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50%였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원까지 한번 박살나거나, 뭐, 주가가 과하게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전화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는, 어, 다른 분들 이렇게 상담 안 되더라도, 어,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그래서, 무년재 멘토가 전화달라 했다, EV 첨단 소재. 네, 2천0 0원 전화달라 했으니까, 어, 이때 아, 추가해서 감사합니다. 가능한가 좀 궁금하다라고 꼭, 어, 저한테 전화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손대지 네,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상담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영이요. 고영이고요. 몇십가원 비중이요? 50%만 2천원이요. 어, 오늘 사신 거예요, 설마? 아니요. 아니요. 저기, 음.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어 네. 일단 고형이라는 종목을 들어가신 거 자체가 오늘 사신 거면 조금 큰일 날뻔 했는데 어 지금 이거는 웬만한 용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음 네. 아, 네, 그렇죠. 이게 주가가 싸다고 해서 어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더 위험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어 고용이라는 자리도 지금 사실은 차트상으로 본다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가를 깨고 예. 이렇게 저점을 깨고 계속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닌데 어 지금 분위기가 살린 거예요. 반도체 회복 분위기 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고 신저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좀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분위기, 상황이 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번엔 네. 이런 자리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은 어. 이제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 비중도 이렇게 50%나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던 거고 원래는 이렇게 저점 무너지게 되면요,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어, 지금 저점 깨지고 또 내려가고 저점 깨고 또 내려가고 이러면은 만원 깨고 내려가고 7천 원 깨고 깨,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들고 있다 보니까 올라올 땐 내려가고 올라올 땐 내려가고 올라올 땐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손실이 막30% 40%나 있는 게 이런 자리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데 들어가실 거면은 비중을 50%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10% 정도 들어가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내가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다음 번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일단 그 정도의 용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여기, 어, 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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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보세요. 아, 저는 이제 이 다른 네. 주식을 보고, 네. 거 주식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게, 네. 내가 한 뭐, 3, 3 400주 더살 때게는 이렇게 그냥 가감없이 그냥 예, 바꿔서 이렇게 음, 가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요거가 지금, 그런데 조금만 더 오르면은 내가 네. 그 샀던 주식이 가격이 또 너, 그거는 떨어지고 네. 요거는 올라가니까 또 그쪽으로 애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네, 잘못된 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나 나는 성격이 그냥 막 화가 그냥 화기매 그냥,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투자치고 잘된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 성격이랑 상관없어요. 저도 성격이 딱 네. 보면 어때요? 어, 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화막 욱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막 감정적으로 할것 같고, 근데 주식할 때만큼은 되게 이성적으로 해요. 최대한 참으려고 그렇죠. 하고, 최대한 성인군자처럼 하려고 해요. 제 평소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제 평소 성격 예예. 되게 산만하거든요. 어, 성격이 예예. 되게 산만하고, 장난기도 많고, 막 그런데 주식할 때만큼은 냉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평소에 내 성격이 아무 상관 없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내가 네. 원래 어, 확, 화끈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하세요. 10%씩 들어가시고 네. 20%씩 들어가시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방에 그냥 네. 50% 100% 들어간 게 맞습니다라고 할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이야기 어, 의미가 없는 말씀하신 을 거고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좋았다. 따라 해보세요. 운이 좋았다. 아. 운이 좋았다 해보세요. 운이 좋았다. 예. 음, 이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참...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단기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비중부터 지금 줄이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 이게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도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현 상태가 비중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큰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일단 3분의 1 정도 비중 줄이자는 라 의견 드릴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을 아, 여기서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14,000원 내지 1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더 갈지 말지를 판단해야지 지금. 지금은 더, 저기서 더 간다, 안 간다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다시 한번더 절반 정도 나머지를 줄이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만, 한, 삼천오백원 음, 네. 정도 되면 그냥. 아, 네,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만삼천원에서 만사천원 사이쯤, 지금 생각하셨던 가격쯤에서, 나머지 절반을 팔아내시면은, 3분의 1씩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한 번에 하려고 네. 하지 마세요, 항상. 분할 매도, 예, 예, 분할 매수를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어, 강연회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어디 사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역시나 연말인 만큼 강연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강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노원으로 갑니다. 노원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오후 1시에 노원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역시나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 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를 준비할 거니까요. 2024년에 대한 강의와 그리고 제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음봉매매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러 갈 거니까요.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고민들을요. 한번 또 해결해 볼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예요. 어, CS윈드도 한때 급등이 나왔었죠. 한때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정영 어, 좋지 않습니다. 일단 54,800원입니다. CS윈드를 사셨고요. 54,800원 같으면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laughs> 어, 일단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횡보하는 기업들 중에서 올라간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어, 대표적으로 지금 딱 그냥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개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있고요. 어, 이 외에는 거의 없어요.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한 이 기업들 중에서 올라간 기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투어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쌍봉 만들어져 버리는 자리고요 만약에 쓰리 천장이 만들어진다면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요 아래쪽에 사셨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어,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예 사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올라가는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니 내려갈 때에 대한 으, 잘라내는 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지금 54,800원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래쪽으로 무너질 때 46,000원 자리가 지금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특히나 쌍봉 그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 중간 자리, 골짜기라고 할까요? 이 중간 골짜기를 무너뜨린 기업들을 주가가 추가 하락이 좀 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으로 장기 추세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6,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기서는 어, 손절할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잘못 투자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 손절 안할 거면 문제가 있는 투자예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손절 당연히 해야 되는 자리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투자하신 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 저점 깨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3천장 만들어진다든지 단기 만등 만들어진다든지 이럴 때 단기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3천장, 저 고가까지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다가 뒤에 반등 조금 주고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단기 수익을 챙긴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라 어,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오고 횡구하는 기업들을 세력들이 거의 팔아내고 있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하고 있는 자리에 사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료랑 무관하게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 대응을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5만 0천 원이고요. 어1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어,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 일단 SK텔레콤도 지금 딱 공교롭게도 아까 차트랑 비슷하죠.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질질 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들이 좋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좋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안 좋은 게 책에도 쓰여있고 안 좋다고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어 이거 누가 좋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리들을 왜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누가 시키나요? 어, 이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요, 어, 여러분들 주식 관련 서적을 한 번만 보세요. 모든 서적에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와서 행보하는 자리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대응을 잘 잡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우화향하고 있는 종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화향하는 장, 종목들은요, 여기서 좀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우상향하는 기회들은, 어, 종목들은요, 거기서 좀더 올라가더라도 우화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락하기 시작한 제일 초입부부터 물려가지고 제일 끝까지 물려야 되는, 제일 오랫동안 물려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배열인 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물려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끝이 보이는 기다림인데 이런 자리는 잘못 물리면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응 전략 자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고가 매매를 하실 거라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손절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요. 최근 만들어진 이 단기 저점 48,000원짜리 또는 48,000원짜리가 만될것 같아요. 48,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고 가셨을 때 55,000원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5 3 0 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힘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서 버티는 게 고작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수익도 안날 거고 뭐, 큰 손실도 안날 겁니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53,000원까지 올라가봤자 수익이. 아, 한 3%, 4%밖에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익도 안 나는데 골만 아픈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은 개인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금 어,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수익도 크지도 않고 물리면 크게 물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건 없는데 쓰레기만 많은 그런 거죠. 우리 딱 음식 중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먹을 건 별거 없는데 쓰레기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계륵 같은 거죠. 닭갈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16,0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고요. 어, 역시나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분이네요. 어, 일단,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이렇게 잘못 착각하시는 게, 어, 주가가 급등했네? 급등해서 이게 21,800원까지 갔구나? 근데 여기 16,000원이면 많이 빠졌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사, 그렇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투자입니다. N자 반등은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빠지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N자 반등이라는 것은 그만의 기법들이 다 있는 거고, 그만의 자리들이 있는 거고,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케이스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N자 반등이니 뭐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급등 나오면 무조건 N자 반등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저는 좀좀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R.S. 오토메이션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은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엮여 있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4차 산업의 앞으로 좀 이렇게 엮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어, 그렇다고 해서 저 기업을, 이 기업을 이 가격에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12,000원 샀으면 될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인내심만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와, 이거 좋은 기업이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와, 이거 좋은 기업이니까 쌀때 사야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 이 기업 좋은 기업이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과로 치고, 사야지 앞에 쌀때 라는 두 단어만 넣으면 돼요. 저렴하게, 쌀 때, 주가가 박살 나면, 왕창 빠지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긴 사면 좋은데. 빠지면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RS 오토메이션을 만육수원안 사고 지금 샀으면 들고 왔을 때 수익 낼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게 너무 아깝네요. 저는 어 지금 사기 딱 좋아 보이거든요.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왕창 사는 게 아니라 빠지면 더 사야지 하면서 지금 사서 한8천 원대 사시면 참 좋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죠 역배열이 훨씬 낫다. 정배열에 올라가고 막 사면은 어, 하락하는 거다 물려 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하락의 끝트머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도 얼마 안 물려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잘못된 엇박자 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못 엇박자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이 10%라서 사실 추가하면서 하고 싶긴 한데 조금 더빠지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 원이라든지 어만 원에 근접하면은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거 좋겠네요 만천원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천원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달라 다음번에 올라올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사시면 훨씬 더 이득이 생긴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니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로보티지고요. 로보티지고요. 예, 3만 1,800원에 30%입니다. 3만 1,800원에 30%요? 예예. 음, 한때 로봇 관련주 막 좋다 좋다 할때 사셨네요. 예 그때 샀어요. 한 음. 3개월 전에 샀습니다. 음. 어, 일단 3개월 전에 사셨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예.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아, 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정치 테마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정책 테마들이요. 근데 정책 테마. 우리 그뭐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총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어, 총선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로봇 규제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표를 얻는데 좋을지 아니면 저출산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복지 좀해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좋을지를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로봇처럼 이렇게 한 산업에 국한돼 가지고 총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laughs> 아마 없겠죠.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얘들 테마들이 앞으로 조금 각광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그럴 재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종목들에 좀더 이렇게 사실은 혜택들이 좀더 많이 갈것 같거든요. 다른 테마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는 단기 반등 나오고 없어질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반등 때잘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없이 지금 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잘 이용하셔가지고 아마 3만 1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단기 급등 나올 거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매수과까지 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만원 이상까지는 갈것 같은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 그래요? 그때 그냥 예. 어, 매수과가 안니더라도 그냥 약간 손실 보더라도 여기서 난손실 다른 데서 메꾸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음, 나는 음, 오늘, 네. 오늘 매도를 해볼까요? 예, 오늘보다는 3만원 이상 넘어갈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예.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LG전자 10만 3,500원에 비중 20%. LG전자 10만 3,200원에 비중 20%. 비중 20 어, 예전에 제가 삼성 SDS 상담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어, 네. 이거 갑자기 LG전자 이야기하다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삼성 SDS 한번 볼까요? 음, 삼성 SDS 지금 보면요. 제가 어디서 거부했냐면 12만원대 여기서 상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상담하실 분들은 주식 접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을 못낼것 같으면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가지고만 가면 수익이 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못 가져가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접어야죠. 왜 적금도 못 하실 분들 아닙니까? 가져가는 거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된다면 주식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sds는 상담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안 올라가냐?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을 왜안 사냐? 이걸 갖고 가는데 뭐가 두렵냐? 이런 걸 가지고 왜 자꾸 상담하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lg 전자가 딱 그런 기업이에요. 이젠 이젠 그 삼성 s s 2인 겁니다. 이거 못 가져가겠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2입니다. LG전자도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 아니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전자산업에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인데 아니 여기서 주가 조금 빠진다고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처럼 찔끔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왕창 빠졌을 때 사면 제일 좋겠죠. 예전에 8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8만 원에 가깝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이것도 10만 3천에 산 거는 괜찮아요. 근데 8만원까지 내려갔을 때더살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음. 더살수 있도록 지금 함부로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8만원까지 내려갔을 때까지는 그냥 다 산다 생각하고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얘도 가져가면은 인내심만 있으면 수익 내기가 정말 좋은 기업인데 못 가져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가져간다는 말에는요, SDS도 마찬가지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네. 하고 주가가 막 손실률로 막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네. 모든 우여곡절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을 그렇게까지 많이 싸게 산건 아니지만, 은 그래도 적당한 네. 가격에 사셨고, 8만원에 산다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내려갈 때 겁내지 마시고, 왕창 떨어져라 하라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 빠졌다고, 어우, 더 떨어지지 마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8만원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고, 올라올 때 14만원 이상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 상담하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못 기다려서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허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 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